조중동은 원래 이렇다 치는데, 예. 나머지 언론, 소위 진보 성향을 띈 언론들도 요즘에는, 그렇게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라든가, 정론을 잘 보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눈치를 본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주. 네네, 그게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론 지형 전반이 상당히 왜곡되어 왔다. 그 옛날에는 뭐, 동아일보 사태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해직 기자 사태. 70년대, 네, 70년대. 박정희 정권 비판하다가 대량 해직당해서 맞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장외에서 투쟁하고 이제 해직돼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한겨레도 창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자들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죠. 요즘에는. 이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보면 미국에 있는 NBC 뭐 앵커라든가 ABC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이나 윤석열한테 그 도청 문제 어떻게 됐어? 감청 문제 어떻게 이런 걸 질문했지. 국내에 따라갔던 그 대통령 출입 기자는 함 소리 나눠 입 다물고 앉아 있어. 맞습니다. 뭐에 따라갔어 거기? 한국 기자들이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 기자들이 걱정해 주는 이런 참 창피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됐고, 사실 한국 기자들의 자질 문제는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예전에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을 배려해서 제일 먼저 발언할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네, 근데 그때 아무도 질문을 못 해요. 자, 한국 기자들 1순위로 질문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질문을 못 합니다.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때 아주 사복한 장면, 이제 썰렁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기자들의 자질 문제 이런 것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는 것들을 그냥 받아 쓰는 기사들은 쓰는데, 기자 정신을 가지고 질문하고 비판하고 파고들고 이런 걸못 한다는 얘기죠. 한국 언론의 질이 그만큼 이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사실 이게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고, 좀 오래된 문제죠. 일단, 한국 언론은 시장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즉, 시장에 포획당했다. 그런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물론, 언론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언론도, 그야말로 광고주 눈치를 안볼수 없는, 그러니까 재벌들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이런 문제 상황을 맞이했었고, 그 추세가 계속되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기자들은 생존 불안 같은 거에 상당히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직업을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거의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경찰관이 되려고 하는 이유, 이러면, 사회에 이제 범죄도 막고, 맞아요.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목적에서 이제 경찰관이 됐고, 또 뭐, 선생님이 된다면, 자라나는 후세들을 잘 가르쳐서 국가에 이제 훌륭한 인재를 키우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학자들도 그렇고, 언론인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는 다 그걸 직업으로만 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그냥.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경찰 할까? 선생 할까? 뭐, 교수 할까? 기자 할까? 안정적인데는 그냥 이게 안정적이냐,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것만 따지는 거지, 그냥. 이제 사회적 가치나 공동체에 봉사한다는 목적이 사라진 거죠. 직업 윤리 같은 것도 사라지고. 네, 맞습니다. 모든 직업은 다 개인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두 다 밥그릇에 목을 매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생계 추구형 인간으로 전락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90년대 이후부터의 한국 사회의 변화가 나온 가장 나쁜 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